또 하나 하겠습니다. 이번엔 엉덩이가 넓은 애로 밑이 넓은 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닥이 넓은 애는 이렇게 바닥을 잘 펴주셔야 돼요. 힘드네요. 이렇게 만들어도 마르면서도 깨지고 바닥 금가고 뭐 10개 차면 한 많이 살면 5개 한 6개 7개 5개 정도 6개 7개 정도 사는 것 같아요. 많이 만들면 아 10개 만들면 말르면서 깨지고 또 아이고 그러면 잘라버리고 줄이 모자라요. 줄이 모자르는 거는 이따가 자르겠습니다.
마지막입니다. 이제 오늘 작업 마지막. 어떤 모양을 찾까요? 이제 자,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 항아리 중에 이걸로 차보겠습니다. 이 모양으로. 저 모양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. 저 형태를 제가 좋아해요. 이런 모양이에요. 약간 정체성이 없는 제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.
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4km 흙을 갖고 쭉 그냥 차는 거 보여드렸어요. 다음에 이중기 한번 할까 봐요. 이중기 벽이 두 개 있는 거를 다음 영상은 벽이 두 개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